안녕하세요, 오신 작가입니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지난 2022년에 대한 데이터나 순위 등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순위와 함께 중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우표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연례 연말 이벤트 종료 후 쓰레기 투성이. 12월 31일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이벤트 후 대량의 쓰레기가 거리를 뒤덮었고 일본에서는 이 소식이 커다란 관심을 모았습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항상 열리는 연말 이벤트가 2022년 12월 31일에도 있었습니다. 이번 새해 맞이 이벤트는 코로나 발발 이후 3년 만에 방역 규제 없이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에는 BTS의 제이홉 씨가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이벤트 무대에서는 가수나 타임스퀘어의 분위기 등에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일본에서는 이벤트가 끝나고 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났다는 것에 관심이 쏠렸고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수많은 여러 의견들이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다르지 않다는 댓글들도 많이 보입니다. 작년 카타르 월드컵 행사장에서 일본인 서포터들이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는 모습이 한창 화제였던 것이 기억에 새롭다. 하지만 그 같은 사람들이 자국에서 관광지나 행락지에 쓰레기를 줍느냐 하면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어느 나라든 도덕성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일본에서도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을 곁눈질로 보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 싱가포르처럼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 정도 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새해가 되니까 재미있는 순위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만의 독특한 문화를 알 수 있는 일본의 2022년 영화 흥행 수익 랭킹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본 국내에 공개된 영화의 흥행 성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1위는 원피스 필름 레드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탑건 매버릭입니다. 3위는 스스메의 문단속. 4위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5위 주라기 월드. 6위 킹덤 2. 7위 더 퍼스트 슬램덩크. 8위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9위 미니언즈 2. 공동 9위 신 울트라맨. 11위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12위 싱2. 흥행 탑10 안에 5개가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일본 애니메이션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만으로 일본의 독특한 문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미국 뉴스 매거진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전 세계 강대국 랭킹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매년 실시하는 최고 국가 연구 일환으로 정치, 경제, 군사력 등 각국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졌는지 담고 있습니다. 1위는 역시 미국입니다. US 뉴스는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경제와 군사 권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뒤를 이어 중국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3위에 올라 있습니다. 4위 독일, 5위 영국, 한국은 전년 8위에서 두 계단 상승해 6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민첩, 문화적 영향, 기업가 정신, 힘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US 뉴스는 한국은 전년 대비 두 단계 상승했다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국민 총저축과 외국인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 한국의 첨단 기술, 서비스 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수혜자가 됐고 이후 기금 기부자가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뒤를 이어 7위 프랑스, 8위 일본, 9위 아랍에미리트, 10위 이스라엘 순으로 올라 있습니다. 일본은 전년 6위에서 8위로 하락했습니다. 세계 강대국 순위 중국 2위, 일본 8위, 한국 6위. 이 소식은 중앙일보 일본어판 기사로 일본에도 전해졌고 굉장히 빠르게 많이 본 기사 높은 순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랭킹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세태가 현저하다는 것은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억울하지만 30년 월급이 오르지 않는 나라의 이상함은 세계적으로도 채광 가는 거리가 멀 것이다. 출생률도 낮고 대량의 고령자들, 정치도 정체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도 불리한 점이 많다. 에너지도 없고 자연재해가 많다. 이것들을 생각하면 더
더 낮아도 좋을지도 모른다.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 정치력의 약함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현재의 일본은 단순히 우선 GNP, GDP 모두 버블 붕괴 후 국력 저하로 가고 있다. 통상 전력만 해도 자위대원만 정규 병력, 다른 나라처럼 예비 인력은 없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육군 전차나 기동 전투차 보유도 압도적으로 상위와 차이가 난다. 한국은 징병 제도도 있다는 점에서 일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타당한 순위로 여겨진다. 어제 바나나맨 방송에서 몇십 년 전 사진에서 지금의 장소를 찾는 코너를 보고 쇠퇴했다느니 끝났다느니 하는 일본은 거짓말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확실히 아름다운 거리가 됐고 질서 정연해진 것을 보고 바로 선진국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것도 효와 세대가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아름다운 일본을 만든 거다. 앞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도 미력 하나마 노력해 나갈 것이다. 중국에서는 새해 우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간지 토끼 우표의 불평, 일한 영 불보다 못하다, 요사스러운 기운이 있다. 중국에서 발매된 새해 우표의 디자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표 그림을 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각국에서는 토끼해를 맞아 토끼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우표는 너무 황당한 그림이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고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과 일본, 심지어는 영국과 프랑스 우표와 비교하며 중국의 우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표는 마지막에 보기로 하고 우선 다른 나라 우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우표입니다. 토끼 전통 공예품을 디자인으로 삼았고 기술면에서는 평판가압 인쇄와 은박 프레스 기술이 사용돼서 시각적으로 귀여운 토끼를 강조하며 새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표의 주제는 길조 토끼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 새로운 해를 축하한다입니다. 홍콩 우정당국은 2022년 12월 19일 디자인을 발표했고 2023년 1월 10일 발매됩니다. 대만에서는 12월 1일 우표 디자인이 발표됐습니다. 우정당국은 디자인 테마를 부귀와 원만, 기쁘게 새봄을 맞이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표된 우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토끼의 포즈가 다르게 디자인됐습니다. 대만 우표의 특징은 토끼를 단순화해 심플하게 디자인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일본의 우표입니다. 빨간 배경에 토끼 인형 같은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경이 너무 빨개서 안에 들어간 텍스트의 가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붉은색이 너무 강렬해서 중국 우표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한국 우표입니다. 사실적 묘사보다는 만화적 표현을 사용해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토끼의 그림자만 넣은 심플한 디자인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시아 우표와 함께 중국 네티즌들이 무엇보다도 부끄럽다며 내세운 우표가 유럽의 우표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프랑스에서 발매된 우표입니다. 중국보다도 더 중국스럽게 디자인됐습니다. 굉장히 동양적이고 중국스러움을 잘 표현한 디자인입니다. 영국에서 발매된 우표입니다. 우표 전체에서 새해를 축하하는 분위기와 중국스러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토끼 우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뭔가 이상합니다. 디자인 자체가 뭔가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우표 그림을 두고 병든 토끼라고 표현하고 있고 프랑스인조차도 중화 문화와 명절 분위기를 우표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고 있다, 이 토끼 그림을 보고 디자인을 포기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만과 일본 언론까지 이 우표 디자인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대단하다. 한국 우표가 너무 귀엽다. 이렇게 올해의 첫 웃음을 마쳤다. 보통 RPG 게임에서 몬스터로 나올 것 같다. 미야쿠미야쿠님과 나란히 나왔으면 좋겠다. 코로나에 감염된 토끼겠지. 중국 인민과 세계 인류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디자인이잖아. 초등학생이 악독한 토끼를 이미지화해 그린 줄 알았다. 다른 후보는 없었나?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알려줘.